안녕하세요. 자연스레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. 쌀쌀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. 찬바람이 불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호빵, 호떡, 붕어빵, 군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. 하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정비사들한테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딱 두 가지가 먼저 떠오릅니다. 첫 번째는 디젤 연료 필터, 두 번째는 바로 부동액, 냉각수라고도 하죠. 바로 오늘은 부동액 이야기입니다. 부동액을 꼭 교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. 교환을 한다면 또 언제 교환을 해야 되지? 왜 교환을 해야 되지? 자동차를 갖고 계신 유저분들이라면 많은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야, 네 차 부동액 갈았어? 겨울인데 냉각수 교환했어? 또는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셨을 때 부동액 언제 교환하셨나요? 확인 좀 해드릴까요?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부동액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색깔이 참 아름답죠. 아름다운 만큼 가시가 있는 법입니다. 정말 독성이 강한 것들이고 이 정도의 양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시냇가에 있는 물고기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액체죠. 오늘 영상은 부동액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부동액 교환을 과연 어떻게 하시나요? 부동액 교환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라디에이터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를 사용해서 냉각수를 배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.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에 있는 냉각수가 모두 다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. 거의 라디에이터 안에만 있는 냉각수만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히터코어 또는 엔진 냉각계통에 있는 각종 호수들, 그리고 냉각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실린더, 그런 쪽에 있는 냉각수들은 다 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. 저희 영상에서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워터펌프를 탈거하면 냉각수가 주룩 쏟아지죠.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이미 라디에이터에는 냉각수를 다 뺀 후입니다. 그런데도 워터펌프를 탈거하면 냉각수가 쫙 빠지죠. 부동액의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있는 것만 희석하는 차원에서 교체만 하신다면 크게 이상은 없을 수 있겠지만, 부동액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라디에이터에 있는 것만 빼서는 절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오래된 부동액과 신품 부동액이 희석이 되겠죠. 그렇다는 것은 교환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조금 덜한 편인데 오래된 차량들처럼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바로 녹물이 발생한 거죠. 녹물. 제 경험상 녹물이 발생했을 때는 워터펌프의 날개 부분이 다 부식돼서 흔적조차 안 남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아주 빨간색으로 녹물이 발생하죠. 그런데 이렇게 녹물이 발생했을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디에이터에 있는 부동액만 배출을 하고 새로운 부동액을 주입을 한다면 또 전혀 의미가 없겠죠. 이미 다 녹이 나 있는 상태인데,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교환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환경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녹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수리를 하고 함께 교환되어야 될 것들이 있겠죠. 녹물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, 워터펌프가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심할 경우에는 그 금속가루가 라디에이터를 막아서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경우가, 냉각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라디에이터도 교환하셔야 되고 또 각종 호수들도 함께 교환을 하셔야 돼요. 약품으로도 세척이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100% 약품으로 세척이 된다는 보장은 되긴 어렵습니다.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라디에이터 호스를 탈거했을 때 그 안에 녹이 발생해서 덕지덕지덕지덕지 흡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완벽하게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무언가 부품이 함께 교환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부동액을 주입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라디에이터 캡을 여는 순간 녹물이 발생합니다. 자동차 엔진에서 아주 심하게 녹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필요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.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렴한 게 없습니다. 녹물로 인해서 썸머스텟도 열림으로 고착이 돼버리고, 그러면 겨울에는 또 히터도 안 나오고 또 라디에이터의 막힘으로 과열도 발생할 수 있고, 녹물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. 녹물.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환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레 맞지 않는 뭐 냉각수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넣는다거나 그런 경우 빼고는 막 녹물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요즘 차량에서는 극히 드뭅니다.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있습니다. 세 번째, 무분별한 부동액 교환.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신차 출고 1년, 2년밖에 안 된 차량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
정말 예쁜 상태 그대로인데도 고객님께서 교환을 하신다고 오세요. 교환하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. 자동차가 진화하고 엔진이 진화하고 또 관련 부품도 진화하듯이 고객님도 많이 몇 단계 몇 단계 진화를 했습니다. 예전처럼 뭐 2년에 4만 키로 뭐 그렇게 교환 주기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. 품질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1년, 2년, 3년마다 교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예외는 있겠죠. 엔진 과열이 여러 번 됐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물을 채웠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뭐 1년, 2년 사이에 교환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차 출고 아주 짧은 기간에는 전혀 교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 부동액은 정비업소 또는 자동차를 가진 유저분들한테는 특정 주기마다 교환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는 조금 멀어졌습니다. 예전처럼 짧게 교환하시는 시점은 지났다는 거죠. 오래오래 타셔도 됩니다.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 예외가 있겠죠. 엔진 과열이 됐었다거나 또는 냉각수가 오버히트 했다거나 또 다른 부품을 교환하고 냉각수가 다른 냉각수가 희석이 됐다거나 아니면 위급 상황 시 그냥 물을 넣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교환이 필요합니다. 연식과 교환 주기에 상관없이요. 네 번째, 비중 체크.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운행을 하셨고 또 교환 주기가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환하실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비중을 체크해보세요. 자동차 제작사마다 다르겠지만 요 근래에 나오는 부동액의 교환 주기는 대략 10년에 20만 킬로입니다. 물론 중간중간 충전도 해주셔야 되겠죠. 10년에 20만 킬로 동안 비중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. 제작사에서 말한 그런 교환 주기와 시점이 도래가 되었다면 꼭 정비업소에서 비중 체크를 하세요. 스포이드 형식의 비중 체크기도 있고 또 광학식의 비중 체크기도 있습니다. 그 비중이 괜찮고 또 녹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운행하실 수도 있겠죠. 환경을 생각하시다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는 우리 사람들을 정말 편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비중기 없이 뭐 색깔로 또 이거 맛을 봐서 판단하는 그런 70년대, 80년대 그런 분들은 없겠죠. 당연히 다 비중계는 있습니다. 부동액의 교환 주기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고한 대로 또는 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환하시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1년만 타고 교환할 거야. 뭐 1년 타고 난 조금 더 좋은 부동액으로 교환할 거야.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것은 고객님의 판단이죠. 그건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. 시중에는 정말 질 좋은 부동액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. 실은 저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금 이름 있는 부동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부동액을 사용해주세요.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부동액만을 꼭 고집해서 사용하시라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수입품이든 각 등급에 맞는 부동액이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좋은 부동액들도 있고요. 대신 서로 성질이 맞는 부동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 부동액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에틸린 글리콜과 프로필린 글리콜 부동액이 있습니다. 그 두 가지 부동액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품질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겠죠. 내 차는 에틸린 계열인데 여기다가 프로필린 계열을 섞어버리면 냉각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걸 다 섞어보고 싶은데 성능 순간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조금만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새 제품입니다. 그래서 섞진 않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환 주기가 다가와서 교환하신다면은 제조사에서 명시한 등급에 맞는 또는 그 이상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만약에 돌아오는 겨울에 부동액을 교환하실 예정이라면 저라면 서머셋도 함께 교환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 대 정비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